와, 하나도 안 보이네. 채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네요. 보이려면 시력 한 1.0은 돼야 될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서. 아, 껴도 잘 안 보이는데. 렌즈 끼면 잘 보이지. 렌즈 좀 끼고 할게요. 렌즈를 제가 다 끼면 그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화장실에 조금 오래 있었어요. 렌즈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니? 아, 거꾸로 들었구나. 전자녀 꺼놨어? 어우, 이제 보인다. 어우, 이제 보인다. 전자녀 켰습니다. 네. 꺼놨었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좀 오늘 좀 늦었죠? 똥 싸느라 좀 늦었어요. 예. 아우, 반갑습니다. 아유, 인사해 주시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급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합니다. 예. 안녕들 하세요. 예. 아니요, 요즘 계속 렌즈 끼고 방송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안경 안 끼려고요. 아, 우리 자라맘님 배고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별풍선 이제 켰어요. 아이고. 전자녀를 꺼놓은 게 아니라 별풍선을 꺼놨었네.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가 상승 방향에서 아, 그럼 붙지 마라. 감사합니다. 착석하겠습니다. 고함. 어, 그래, 행운이 어서 와라. 왜 바이크 단톡방에 기어 들어왔어? 좀 약간 선 넘네라고 생각했어. 어, 전마 카카오톡 오픈톡방 노래하는 코트 쳐가지고 우리 바이크 단톡방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행운아 나가라 했더니 나가던데. 너 맞지? 코트야. 비번 걸려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셔서 얼굴 빨개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그 바이크도 없는데 그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지. 엄연한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는데.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아주 야무지게 잘 쉬고 왔습니다. 어제 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피로가 많이 좀 몰려 있었나 봐요. 예. 네. 어우, 종일 잤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끊어서 잤는데 아주 종일 잤어요. 어, 엄청 잘 잤어요. 어제 하루 또 코 손실 있었군요. 예, 오히려 좋지 않았나요? 예, 변수. 얼굴 믿고 늦게 오는 거냐고요? 네, 얼굴 믿고 늦게 왔습니다. 컨디션 좋아 보이죠? 그 사람이 딱 웃을 때도 뭔가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예. 아, 공지를 어제 좀 늦게 올린 이유는, 예,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고민을 좀 빨리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내적 갈등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공지를 딱 그때 올렸어요. 예. 항상 뭐 핸드폰 손에 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할게요. 예. 그럴 뭔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갖고 휴방하기로 했던 날인데 휴방 막상 하고 나니까 그날 뭔가 갑자기 예. 다시 방송하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인 방송이 미뤄진 게 미안하지도 않나? 지 바이크 탈 때 지가 좋아서 무조건 나. 미더형. 수리남 지금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리남님 참 비아냥거리시는 재주가 있네. 그래요. 좆대로 생각하시고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컨디션 진짜 좋나 보네. 바로 읽기도 전에 개미 돌렸을 텐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그냥 저 사람의 의도가 너무 보여요. 예. 어제 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또 그냥 제 취미 즐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지가 않겠죠. 예. 방송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낙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런 말씀 하시는데 가볍게 무시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많이 잤어요. 잠을 미친 듯이 잤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방송할 것 같습니다. 뭐 아침까지? 예, 아침에 또 날씨 또 괜찮거나 그러면은 또 슬 나가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어제 굉장히 좋은 휴식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예, 좀 오늘 만족스러운 방송을 제가 해드리면은 아 코트는 쉴 땐 쉬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피부가 너무 좋죠. 예, 잘 자서 그래요. 집에 바리깡 없냐? 머리 좀 정리하자는데 지금도 괜찮지 않나요 머리? 예. 어제 못 봐서 우울증 걸렸어요. 퀵뷰 하나 주실 수 있나요? 해예. 아 퀵뷰가 들어왔나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4월 1일 날 이제 퀵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월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3월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인지 참 네, 시간이 참 빠르다. 빠르게 좀 지나갔다. 길복순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길복순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전도연님의 연기가 예. 네. 전도연님이 50대라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 나이가 그렇게 많으셨나? 거의 김혜수님이랑 막 나이가 비슷하네. 재밌던데요? 왜 물음표 하시죠? 재밌잖아요. 예. 네. 길복순 재밌었는데요. 감독님이 그 불안당 만들었던 그 감독님이라서 그런지 연출도 괜찮고 액션씬도 너무 좋았고 예. 네. 물론 약간 존윅이랑 유사한 부분을 예, 네, 꼬집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 센티넨탈 호텔인가? 콘티넨탈 호텔인가? 예. 네. 그 콘티넨탈 호텔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킬러들이 모이는 그 약간 중립적인 중립 RPG 게임으로 따지면 중립 지역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약간 이런 모습. 예. 조니 킬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한국판 조니 같은 느낌. 약간 좀 동성애 코드가 좀 들어가 있는데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뭐 동성애 코드가 그렇게 영화에 한두 번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예, PC가 묻었다라고 하기에도 그 영화가 주는 그 메시지 자체가 약간 모성애에 관련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레즈라서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넷플릭스 갤러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평이 어떤지 좀 봤었는데, 아, 그 내용 때문에 집중이 안 돼갖고 그 극중에서 이제 전도연님 딸 역할 맡으신 분이 약간 권하솔 닮았다 그래갖고 그 존나 웃기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네. 호불호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여러분들, 예. 안경 벗으니까 존잘 됐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예. 좀 덜 잘생겨지려고요. 이렇게 잘생겨질 수가 있을까요? 안경 하나 벗었는데. 네. 자, 내일은 또 오랜만에 또 성지합천단 한 날이죠. 매주 토요일에 성지합천단을 진행합니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곡이 나름 괜찮은 네, 발걸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원곡이고, 에메랄드 캐슬 하면 이제 사실 좀 한국갑이긴 하죠. 예, 예전에 이제 그런 가수들이 좀 있었어요. 한국갑 가수들. 예, 근데 뭐 발라드 시장이 워낙에나 신곡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냐면은 띄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발라드 시장 자체를 이제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조금 흥했었던 예, 그런 이제 좋은 발라드들을 갖다가 예, 후배 가수들이 이렇게 요즘 리메이크하는 게 좀 대세가 됐습니다. 예, 오히려 좋죠. 역시 DK님의 그 리메이크고요. DK님은 이것도 좀 괜찮게 잘 나오면은 계속 쭉쭉쭉쭉 리메이크 앨범 계속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나얼님 신곡 나왔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형님 저품 몇 개 쐈는지 부검 가능할까요? 부검 좀 해줘 랄프야. 그쵸, 이제 외국어로 이제 원이트 언더가 이제 저기죠? 한국값이죠, 한국값. 2160개요. 2160개라고 합니다. 네. 만 개도 안 되셨는데 왜 그걸 물어보셨지? 아, 부계정이야? 아, 진짜? 본계정은 블랙당 했나보네. 파워 랩프 선생님이라는데. 응? 아, 진짜? 아, 형님 왜 본계정을 안 오시고 부계정으로 오셨어요? 아닌데요 라는데? 하긴 뭐 그 형님이 왜 굳이 자기 아이디 놔두고 부계정으로 오실까? 그것도 맞아. 예, 네, 그 말이 맞지. 그렇습니다. 예, 머리를 좀 파마를 좀 해달라고. 아니요, 저 그때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그 머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전에 그 뭐였지? 크롭컷이요? 크롭컷.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크롭컷 할 거야, 크롭컷. 코트님, 정수리 두피 문신했는데 효과 좋아요. 아, 진짜요? 저도 정수리 두피 문신 좀 해버릴까요? 근데 두피 문신이라는 게 머리 자체를 앞으로 안 기를 사람들만 하는 건데. 예. 삭발 스타일로 구준엽 형님처럼 이렇게 머리 하고 다니는 분들만, 앞으로 그 머리로 쭉 평생 유지하실 분들만 하는 게 두피 문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피에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문신을 하는 거라서. 저는 나중에 그냥 아예 머릿속 포기했을 때, 머리 스타일 포기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머리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뒤통수에 이렇게 납작하게 눌렸나요? 예. 그 호통 누르는 걸로 눌렀어요. 호통 누르는 걸로 뒤통수 눌러가지고 뒤통수 완전 질러 대가리에요.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 자체가 두상에 이쁘질 않아요. 뒤통수가 이렇게 완전 딱 떨어지는 그거라서 정면만 이쁘면 됐죠. 아, 진짜 꿀잠 잤고. 아, 좋았어요. 아주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확실히 불금이라 그런지 진짜 리얼 콧박이들만 남았네요. 여자분들 채팅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예, 이거 좀 불금이라고 코순이 분들 좀 많이 밖에 나가셨나봐요. 진짜 남는 건 결국 콧박이들이군요. 도태한 남 천국이라고요. 도태되지 않을 생각을 하셔야죠. 아, 이제 벚꽃 보러 다들 나갔을 거예요. 남자 끼고 벚꽃 보러 다들 나갔겠죠, 코순이들. 아, 내일 데이트라서 방송 잠깐 보시는 이제 코순이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오늘 벚꽃 날리는 거 이쁘더라. 아마 4월 중순 정도까지 벚꽃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좋죠. 예, 나가서 놀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같이 마음 맞는 이성이 없어서 그것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참, 예, 아주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시기에 태어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예? 여자친구라도 좀 만나고 사귀고 그러려면은 며칠 전에 그 약발방에서 7급대 빌런이 올려줬던 그 커플 사진처럼 되기보다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이성을 만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떨어져서, 내가 너무 이게 남자로서 그 뭔가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예, 그래서 이제 못 만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저조차도 제가 스스로 안 꾸미기 때문에, 예, 저 그냥 뭐 머리 감고 로션 바르고 왔어요. 예, 그 거지 같은 티셔츠 하나 입고. 예, 저도 안 꾸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꾸며라, 꾸며야 여자친구 생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예, 못 드릴 것 같네요. 저도 근데 20대 때 별로 안 꾸몄어요. 예, 안 꾸몄는데 방송 안 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조금 외모가 그나마 조금, 예, 같이 다니기 창피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때 그래도 뭐 여자친구라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꾸미지 않는 남자는 여자들이 원치 않는 거죠. 예. 아, 할 말이요. 할 말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죠. 예. 그래도 이틀 만에 뵙는데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예.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곤약 토크가 아니죠. 예, 방송의 오프닝을 여는 찬란한 토크죠. 이건 곤약 토크가 아니죠. 예, 여러분들 외모 까는 말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예, 그냥 괜히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말고 외로워할 때도 외로워할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외로워할 자격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예. 외로움도 자격이 있어야 외로운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외로움, 이런 거는 내 스스로가 느껴야지, 뭔가 외부적으로 내가 외로운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력도 안 했는데 가만히 방구석에서 롤이나 하고 인방 보고, 예?
그저 반복되는 자위 생활만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는데 또 어떤 여자가 붙겠어요. 예. 완전 무력감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안 생기죠. 헬스장은 다닙니다만 맞아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막 꾸미고 헬스장도 다니고 막 꾸미고 다니고 막 대도 않는 막 염색하고 나이 처먹고 막 그러고 이렇게 뭘 내가 40대는 아닙니다만은 영포티 마냥 그렇게 하고 다니면 오히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야 니들도 좀 꾸며 야 니들도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좀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꼴보기 싫을 거예요. 예. 알파메일도 아니면서 예 베타메일이면서 어떻게든지 조금 지 뭐 이렇게 앞가림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면 오히려 더 꼴보기 싫을 거야. 차라리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 좋을 거예요. 볼터치 안 했어요. 뭐 볼터치를 왜 합니까 내가. 아이 씨발 꾸미지도 않는데 그냥 좀 피부 좀 좋다고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눈 이쁘다고 쌍수했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뭉개졌잖아요. 망가졌잖아요. 뭐 여기서 뭘 하겠어요. 머리도 귀찮아하고 미용실도 안 가고 있는데 예? 그러나 나는 뭔가 나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방송입니다. 예. 방송을 하면서 그런 외로움도 좀 잠깐 잊고 또 돈도 벌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뭔가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는 건데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 얼박샤 피부 개별로라고요? 아 그거는 예 주영이가 아이폰으로 제 얼굴을 완전 확 진짜 기본 카메라로 예 그렇게 쓰레기 같은 그런 그 사진을 찍어갖고 일부러 저 매기려고 그 당시 올렸던 거고요. 예 그 제 얼굴 족같이 나온 것들은 다 주영이가 찍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 대단한 필터를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한번 언제 한번 따지려고요. 예 왜 사귈 때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예. 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이게 그렇게 막 뭐 좀 뭐 언급하면 안 되는 볼드모트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하고 아주 또 진지한 연애를 했었고 또 진지한 이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악악거리면서 개지랄 발광 떠셔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죠. 예.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거죠. 방송을 계속 이제 할 거라면은 예. 그럴 거라면은 뭔가 내 스스로 마음을 닫아놓고 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예. 사귀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어요. 사귀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했을 때 악악거리면서 개지랄 발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팬이 돼주세요. 네. 예, 요즘 방송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이팅 메시지도 좀 보내고 그랬어요. 네. 잠시만요. 뭐라고 조찌랄한다. 네가 안성 시옷 혹한데 뭐라는 거야 이 병시같은 새끼야. 꺼져 이 개버러지 새끼야. 이 어두운 새끼야. 인생의 빛이라곤 드리우지 않는 개병신 새끼야. 꺼져버려. 저렇게 채팅 음침하게 치는 새끼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리메이크는 안 하시나요? 꿀잼이던데요. 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까봐 안 하는 거죠. 아니, 많이 봐주셔봐요. 제가 안 하겠습니까? 하죠. 이제 4월이 됐는데 12시나 이제 4월이죠. 4월이 됐는데 4월의 목표는 3월달보다 풍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3월달보다 더 풍선을 많이 받았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적으로 볼 때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좀 했고, 그렇게 하려면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예, 이렇게 좀 풍선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4월달 됐는데 여러분들 월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예, 시청료, 소중한 시청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받고 싶어요. 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지갑 좀 열어서 예. 지갑 좀 열어서 충전 좀 해 가지고 저희도 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풍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세 자릿수 이상부터 받겠습니다. 예. 좀만 주십시오. 아, 우리 무국님 감사합니다. 매달 2.4만씩 내고 있어. 우리 무국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무국님 말고 안 계시나요? 그저께 풍 넋두리 안 한다고 하더니, 전 그저께 풍 넋두리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환청 들으셨나봐요. 디오톡님. 예. 아, 그나저나 누구세요? 누구신데 뭔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엊그제 방송 이렇게 날조하시는지. 예. 죽여드릴게요. 예. 오지 마세요. 병신 소리 작작 하시고. 예. 네네. 처음 본 닉네임이네. 자, 더 없나요? 예, 아, 그래도 한 2,000개는 좀 채우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선불자라기보다는 이제 오프닝 때. 아, 우리 오프닝. 아, 이거 싸버렸다. 난 4월 시청료 사정하겠습니다. 진짜 오프닝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번에 바이크 라이딩 방송 정말 모든 게 변수였어. 역해 망고해질 것 같았고, 예, 사실 한 시간 동안 타이머 놓고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하겠다고 역캠 구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시간을 조금, 예, 한 시간 정도 방송 더 하고 그냥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차피 휴방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일요일자 방송이었는데, 와, 너무, 예, 감사했죠. 그날 밤새고 대천해수욕장까지, 태어나서 대천해수욕장 처음 가봤죠. 근데 또 가는 길 갔다가 오는 길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너무 고마웠어요. 먹방 할 때도 이거 좀 사줘라 저거 좀 사줘라 하면서 풍선 쏘면서 참 참된 팬이다 이런 느낌을 항상 주는 팬이 바로 우탱이라는 친구예요. 너무 고맙고, 예, 든든한, 예, 진짜 동반자 같은 느낌이라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리. 아이고, 우리도 춘배가, 춘배 어서 온나. 아이고야, 춘배야. 춘배도 참 고마운 친구예요. 예. 입이 닳게 얘기했지만 진짜
방송 장비를 제가 예전에 새하랑 갔다가 일렉트로닉 마트 가갖고 25,000원짜리 그 오디오 젠더를 샀었는데 그게 불량이어갖고 그게 불량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반이나 썼습니까? 쓰다 갑자기 막 바람이 팍 날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오디오 젠더가 맛이 가버려갖고 마이크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들리고 완전 공황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코트야. 와. 코트님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 감사해요.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행분 보러 가는 딱 그 거기까지 가서 카페에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채팅창 분위기 보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 내가 나가서 좀 사줘야겠다. 그 25,000원짜리 그 방송 장비를 두 개나 사갖고 왔어요.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가지고 왔을 때 예 잠깐 나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포옹하고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아 그때 진짜 뭔가 인류애가 충족되는 날이었어요. 팬들이 도와주고 풍선 쏴주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인류에 충족하는 날이었어 그날 진짜. 날씨도 좋았고 다 좋았어 모든 게. 저번 같은 바이크 라이딩 방송이라면 우리 여러분들도 크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보실 수 있는 방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흉아 이번 달 친구비. 아이고 우리 태태가 100개를 태태 너무 고맙다. 코트님 길거리에서 만나면 프리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건 좀 곤란하네요. 네. 몇 년 전에 맥도날드 햄버거 팬 기억나냐? 햄버거 먹방 빌런? 아, 고마우면 나온다. 춘배가 너무 고맙다. 야, 야근 중이라 진짜. 흘깃 보는 중. 우방송 재밌게 해주세요. 춘배야 너무 고마워. 예, 유부 주방남님도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춘배야 고맙다 진짜. 나중에 또 평택 한번 또 갈게. 평택이 아니라 천안이지 천안. 천안에 안 그래도 한번 이제 들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천안 갈라 그랬었는데 너무 이제 좀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이 여기야. 대천해수욕이고 여기 청라야. 여기서 평택 찍고 쭉 올라가면은 가는 길이 최단 거리야. 일자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천안은 여기야. 돌아갈 때 여기 찍고 여기서 순댓국 먹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기가 좀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천안을 또 못 들렸는데 다음에는 약간 진짜 국밥을 먹으러 가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밥을 먹으러 가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밥이 어딘 줄 알아요? 부산이요? 아니에요. 부산 국밥 다 먹어봤어요. 맛있다는 집, 웨이팅하는 집 다 먹어봤는데 제 입맛의 기준에서는 천안의 병천 순대가 최고입니다. 거기 이제 오리지널. 예. 그때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러 한번 가야겠어요. 예. 그때 한번 보자고. 아 병천순대국은 진짜 레전드예요 정말로. 국물이 그냥 허옇게 프리마 타갖고 나오는 그런 국물이 아니라 그냥 투명하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주 맑은데 그 안에서 깊은 맛이 있는 예 그런 국물이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과일 좀 시키지, 알프야? 바로 시키겠습니다. 오렌지랑 오렌지 마실까요? 오렌지를 좀 시키자. 오렌지 아니 아니야 저기 저 주유가 선물해줬던 거 그 천혜향 좀 먹자. 아 그걸 썰어야 돼. 그거 한 개만 썰어줘. 한 개? 한 개면 되겠다. 병천순대국 그 거리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그 거리에서 살짝 떨어진 곳인데 거기가 제 입맛에는 최고였어요.
아니 충남집 말고 병천 그 이름이 뭐더라? 내가 얼마 전에 내비로 찍었었는데 유명하지 않아요 그 집. 크게 유명하지 않은데 먹고 나서 그냥 놀래버렸어요. 예. 이게 호들갑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보셔갖고 아 코트 입맛이 이 정도구나 느껴보셔도 좋을 듯요. 예. 어디냐면요 오히려 유명한지 별로 맛없더라고. 예. 신도회관 원래 병천순대라고 있어요. 신도회관 원래 병천순대 그 집이었어요. 신도회관 원래 병천순대 그 집이었어요. 네. 원래 가는 곳인가? 살짝 피식잼이었네요. 예. 코트가 맛있다는 집 거의 가봤는데 기름진 맛 좋아한다고. 전혀요. 전혀. 기름진 맛 좋아하는 거 아닌데요. 기름 애초에 그냥 기름진 걸 좋아.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자체를 먹으러 갔기 때문에 기름진 거였을 테고. 예. 그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4월 1일 날이 저기네요. 그 저 뭐 그 만우절이네. 만우절. 예. 만우절. 만우절을 또 맞아서 예. 이런 말 가짜는 송도 해적 케이블카 4월 1일 최초 공개. 야놀자에서 했네요. 야놀자에서. 예. 근데 바보들 믿는 거 봐요. 에이 바보들. 만우절 사실 어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공지 이제 휴방 공지 올릴 때 저 그동안 방송에 현타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방송 못 하겠습니다. 잠정 휴식 들어갑니다. 묻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해놓고 공지 올려놓고 이제 어제 쉬고 오늘 하루 더 쉰 다음에 4월 1일 이제 딱 12시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방송 딱 키려고 했었는데 너무 수가 보이는 짓이라서 안 했어요. 너무 뻔하잖아. 노잼이지. 코트야. 너무 티나. 에드벌룸 고맙습니다. 어우 천혜향 냄새가 좋네. 향이 좋네. 거기서 접어야 진짜 찐방송인이라고? 그러기에는 아직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릴 만한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오슈를 제가 그동안 너무 진행을 안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슈를 한 6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진짜로. 예.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아 하루 날 잡아서 오슈를 존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히려 좋아. 오슈 개같이 쌓였어요. 어저께인가? 어저께는 그냥 오슈 글이 10페이지 넘게 올라오면서 예, 와 이런 것들 방송에서 야무지게 좀 저 얘기 좀 하고 좀 그러고 싶은데. 제발 오슈로 풀방 한번 채워주세요. 그걸 한번 해야겠습니다 진짜.
소금의 향 참 맛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 중인데요. 여보세요? 네. 방송 중인데요. 아, 네. 뭐 하세요? 저요? 예? 아니, 잠결이었어요. 아, 미친 척 그만하세요. 역겹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다 예. 깼어요. 자다 깼어요? 네. 아, 천혜향 야무지네요. 정말 맛있네. 제가 시다고 본 것 같은데. 어, 그것도 봤어요? 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었나? 네, 맞아요. 좀 쉬긴 쉬네요. 좀 낮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아, 저 인천 이사 잘 오셨어요? 네, 왔죠. 오늘 뭐 방송 하셨어요? 아직 그 캠방 그 세팅을 안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 미러리스 카메라 그거 설치하고 해야죠. 네, 해야죠. 다음 주 하려고. 예, 다음 주에? 아, 다음 주라고 해봤자 뭐 내일 모르겠네. 네. 아니면 그동안 뭐 하세요, 그러면은? 그 일요일 날 버스킹이어가지고. 일요일 날 버스킹이에요? 네. 연습은 잘 하셨어요? 네, 연습 그래도 거의 다 돼서 내일 마치고 이제 일요일 날 신촌에서. 오, 야무지네. 그러면은 네. 나중에 한번 아이고 혹시 순댓국 좋아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 진짜요? 저는 그 소개팅 나가도 순댓국 사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순댓국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순댓국이나 먹으러 가시죠. 아, 좋아요. 근데 좀 멀어요. 아, 괜찮아요. 예. 천안까지 가야 돼요. 천안? 예, 그것도 바이크 타고 가야 돼요. 아, 괜찮은데. 아, 진짜요? 네네.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 네. 되십니까? 오빠가 되실 때 뭐. 아니, 오늘 토요일 날 뭐 하지 않아요? 토요일 날? 토요일이요? 응. 이번 주는 그렇죠.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잖아요. 응. 그게 몇 시임? 그게 한 5시쯤. 아, 낮 5시? 네. 아, 충분하지 그러면. 그러면은 이따가 좀 주무시고요. 네. 네, 아침 한 7시 그때쯤에 봅시다. 아침 7시요? 아니, 그때 제가 자빠서 자야 돼요. 아, 그러면 그 시간까지 안 주무세요? 아니, 이제 자야죠. 그러니까 풀잠 자고 한 9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9시요? 네. 오늘이요? 아니, 예예, 제가 좀 데리러 갈게요. 오늘? 그럼 오늘이 지금 언제입니까? 5시까지 간다며. 9시에서 아니 잠도 잘 잤겠다. 하긴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면 좀 쉽지 않지. 그냥 그러면은 저 뭐야 그 9시까지 오세요. 9시요? 네. 월요일 안 돼요? 월요일 날 좋아요. 월요일 날 봅시다. 아, 그럼 월요일은 진짜 좋아요. 예, 사실 만우절이고요. 아, 만우절이니까? 예, 월요일 날 봅시다. 아,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쉬세요. 네. 예. 월요일 날 갑시다. 예. 오늘 9시까지 방송하고 그것도 힘들지 쉽지 않지. 하려면은 바이오하자드 같은 거 게임하면서 좀 시간 좀 뻑이다가 가야지.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벌써 날고 떨려. 우리 우탱이가 또 500개를 우탱이 고마워. 우리 우탱이 500개 고맙다잉. 그 개같이 짜치는 채팅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런 짜치는 채팅 좀 하지 마십시오. 예. 열받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알겠죠? 예. 안 되겠다. 강태 할게요. 아니 강태가 아니라 블랙 할게요. 예. 닉네임이 항상 그 광우자 들어가는 애들이 아주 음침하더라고. 버러지 같은 새끼들. 싹 다 블랙이야. 방송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새끼들. 예.